지난해 미국의 CNN은 한국의 막걸리를 소개하면서 K-POP보다 쿨한 수출 상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막걸리야말로 차세대 한류 음식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드라마 열풍을 타고 주목받는 한국 음식은 막걸리뿐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물론 삼겹살, 치킨, 라면 등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이 음식이 K-푸드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국 기업들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방송사에서까지 집중 보도한 한국 음식은 의외로 떡볶이였습니다. 하굣길에 친구들과 먹던 한국 길거리 간식의 대명사 떡볶이가 비싸고 더 맛있는 음식들을 제치고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다니 대체 이유가 뭘까요? 2022년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SNS에 한국의 핫도그, 떡볶이, 닭발, 컵라면 등을 좋아한다며 올리는 장면을 보고 한국인들은 반갑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에 코리아푸드를 검색해보면 떡볶이, 순대, 빙수, 심지어 한국 편의점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외국 유튜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먹방, 쿡방 열풍이 불고 냉장고를 부탁해 한국인의 밥상 등 다양한 쿡방이 인기를 모으면서 한국 음식 먹방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K-POP과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들이 먹는 소소한 길거리 간식까지 세계인의 눈길과 입맛을 끌게 된 것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에게 한국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1위는 K-POP, 2위는 K-푸드라고 응답합니다. 보고 계시는 곳은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낸 1호점입니다. 이곳은 문을 열자마자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춘절 연휴 기간에는 1시간가량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현지인입니다. 파리바게뜨는 이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찹쌀도넛, 왕꽈배기, 맛살 고로케 등을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다양한 메뉴들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12년 베트남 호치민의 매장을 열며 동남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싱가포르,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인구 대국일 뿐 아니라 인구의 절반이 MZ세대로 젊습니다. 이것은 한국 식품업계에게 더 없는 기회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2008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현재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전문 셰프들이 한식을 중심으로 가정 간편식 시장을 공략했고 대상, CJ푸드빌, 농심, 삼양 등은 일찍이 인도네시아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속속 진출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식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간장, 고추장 등의 양념을 자주 사용하는 한식 특유의 매콤함이 인도네시아인들의 입맛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신라면, 짜파게티로 유명한 농심은 199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며 연평균 20.8%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특유의 매운 양념과 라면을 조화시켜 현재 MZ세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신태용 감독을 모델로 기용해 인도네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 중입니다. 미국에서 1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인 BBQ는 2020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CJ푸드빌은 올해 약 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41억 원의 8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CJ푸드빌은 외식업이 내수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라며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에서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푸드 열풍은 중동에서도 체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2023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상에서는 떡볶이, 홍삼, 김치, 라면 등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외국인들의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지 체감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K-푸드는 더 이상 박리담의 식으로 파는 저가 음식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K-푸드가 저가 음식이 아니라 프리미엄급으로 인식되면서 외형만 불어나는 수준을 넘어 달러를 벌어들이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불고 있는 한국 음식 열풍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음식은 바로 떡볶이입니다. 최근 미국 방송사들은 지금 미국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떡볶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미국 NBC는 현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밀키트 형태의 떡볶이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다. 이런 떡볶이 인기에 힘입어 관련 전문 식당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떡볶이의 인기에 불을 붙인 연예인은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이 서울 동대문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을 보여주자 전 세계 방탄의 찐팬들, 즉 아미들은 떡볶이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미국 방송 MBC는 2015년 LA에 분점을 낸 동대문 엽기 떡볶이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미친 듯이 매운 떡볶이로 유명세를 치렀고 SNS에 떡볶이 챌린지가 연일 올라오는 등 화제가 됐다고 전하면서 미국 뉴욕에 생긴 떡볶이 전문 레스토랑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문을 연 지 2개월 만에 2호점을 열었을 정도로 미국에는 지금 한국 떡볶이 열풍이 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유명 래퍼나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던 독특한 한국 음식 떡볶이가 이제는 미국의 떡볶이 전문 레스토랑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네티즌 중에 어떻게 하면 떡볶이를 좋아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싫으면 굳이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하자 이런 댓글을 답니다. 난 그냥 한국 문화가 좋아서 음식도 먹으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 언젠가는 한국에 이사가고 싶으니까 음식도 더 익숙해지고 싶어. 바로 이렇게 지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 가보고 싶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한식 예능 프로그램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윤식당 시리즈의 스핀오프 서진이네는 발리와 스페인에 이어 멕시코에서 2023년 한식 예능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비가 합류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이 한식 예능은 SNS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식 예능하면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을 소개했지만 올해 윤식당 역시 조금 더 가볍고 캐주얼한 메뉴, 즉 김밥, 핫도그, 떡볶이 등의 메뉴를 선정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종원, 소녀시대 유리, 존박, 이장호가 출연하는 한식 예능은 음식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한국 음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K-푸드 열풍은 한국 농수산물 수출과 지역 경제에도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예전에는 농수산물 수출하면 주로 쌀, 김, 과일이었는데 최근에는 못난이 김치, 한라봉, 감태, 생강 등으로 품목이 엄청 다양해진 겁니다. 제주도의 월동무와 한라봉, 레드향은 이제 중동의 UAE에 수출되고 충북의 못난이 김치는 일본과 베트남, 호주에 수출됩니다. 전남 고흥군산 생강과 유자는 체코와 이탈리아 등 유럽 시장에 수출되며 충남 서산시의 대표적 특산품 중 하나인 서해안 감태는 올해 초 홍콩으로 수출됐습니다. 김이야 수출 효자 종목이 된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감태가 수출되다니 대단한 일입니다. 라면은 최근 5년간 수출이 지속해서 늘고 있고 한식의 꽃이라는 할 수 있는 고추장도 대표적인 흥행 K푸드로 지난해 5,3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우리 정부는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135억 달러로 높여잡았습니다. 10년 안에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 달러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한국 문화가 익숙한 외국의 MZ세대들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레시피를 따라해보며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식재료를 사고 있으며 K-컬처, K-푸드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수출 목표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은 경험이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좋아하면 곧 그 나라를 방문하고 싶게끔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영화 기생충의 출연자들이 먹던 짜파구리를 먹고 싶다가 곧 한국의 다양한 라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길거리의 떡볶이를 보면서 한국 예능에 출연한 방탄소년단이 먹던 그 음식이라고 떠올리는 것처럼 K푸드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면 K푸드의 파급력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